일곱 번째 조직 섬멸입니다. 당연히 실전 난이도고요. You have operational clearance to eliminate a high value target on American soil. This group is highly trained, well funded, and has access to military grade ordnance. They are fanatical and have no concern for their own personal safety. They have heavily fortified the area with traps and explosives designed to destroy any trace of their organization. For this situation, IQ will be deployed. She can detect electrical signals with her red Mate 3 Spectre. The 네, 오리건 맵.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는 공격팀의 IQ입니다. 저는 따로 여기서는 소음기를 주네요. 소음기와 어콕 어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인트로 영상과 똑같이 이렇게 뭐 확인을 해서 천천히 하나 여러 세월 하는데 5분의 사항을 완료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네 천천히 저처럼 따라와주시면은 이렇게 따라와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원격 대응 폭탄 5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주시고요. 갑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뽁! 한 명도 안 오네요. 3명 잡고요. 배를 탑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할 때 IQ 미션을 할 때 정말 많이 트라이를 실전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트라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트라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쪽으로 오는 것 같네요. 저기도 있네요. 이렇게 두 명을 처치하고요. 원래는 저기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까지 잘 안 옵니다. 아마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아요. 소리를 좀 더 제가 심하게 내고 아니면 섬광탄 소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주시면은 5분 안에 클리어가 됩니다. 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IQ의 능력은 잘 안 쓰게 되고 네. 상대 AI의 위치만 전부 그러니까 전부 파악을만 하신다면은 쉬운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네, 여기까지 조직 섬멸이었습니다.